대한항공은 올여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, 제주항공은 일본 나고야, 티웨이 항공은 일본 삿포로 구간의 비정기 노선을 운항하기로 했습니다. 러시아 노선은 개항 이후 첫 취항입니다. 대한항공에 이어 러시아의 한 항공사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 운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소비자가 됐든 우리 여행 업계가 됐든 착착 시도해 하고 하는 게 좋죠. 저는 무조건 찬성이죠. 현재 무안공항의 국제 정기선은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2개, 부정기선은 방콕과 기타 큐슈 등 25개입니다. 중국 노선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본과 동남아, 러시아까지 노선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. 한 개뿐인 무안 제주 노선도 한 개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. 제주 노선에 한개 노선을 추가를 하기로 했습니다. 그게 되면은 동남아나 일본 쪽에 정기 노선을 확보를 할수 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용객을 유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다. 오는 2020년 흑산공항 개항과 대통령 공약 사항인 호남고속철 경유와 활주로 연장 사업 등이 현실화하면 무안공항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노선과 투자 확대, KTX 경유 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면서 무안공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